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장 1절입니다.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인 송년주일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며 그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동시에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올해 연초에 각 가정마다 주신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 주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생활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이제는 백신 접종 완료라는 QR코드를 대어야만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역 패스라는 장벽과 더 강력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든 사회생활이 위축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더욱 험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인생을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보므로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갖게 하시어 먼 훗날 코로나의 위기가 또 다른 삶의 도약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는 모든 것을 맡겨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따스한 손길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튼튼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주옵시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학과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곧 있을 정시 원서 접수 과정도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옵시며
수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생활과 지친 삶에 시달리는 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일으켜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김부겸 총리를 축복하시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총리가 되어 코로나 난국과 대선 전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정성껏 준비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철저한 방역과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부교역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삶을 매듭 짓는 감사와 새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옆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한의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로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의 열매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통하여 온당하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그루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열방하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주일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와 24일에는 성탄절 전야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합창과 율동과 판소리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사랑과 화합의 칸타타를 통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신 아기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1부에서 3부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모처럼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3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을 통해 더욱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31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며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축복기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미리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2년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오후 예배가 2022년 새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적 수정 및 요람 준비에 협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변경된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거나 직장 및 상호를 요람에 기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위치된 명부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를 향해 소리 축복합시다.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샬롬 차장님 고맙습니다. 한 해 내에 찬양대원으로 연습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또 성탄절 예배 찬양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이어서 좋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헷갈렸지요? 오늘 주일인가? 어제와 갖고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저도 사실 조금 헷갈렸습니다. 연말 되면은 예배로 사실은 풍성, 우리 믿음 안에서 표현하면 참 예배가 풍성한 시즌입니다. 또 다음 금요일 송구영신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바로 이어서 또 새해 첫 예배가 있고, 그리고는 첫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참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무거운 짐 같지만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2번째 주일 한번 돌아보면은 순간에 와버린 것 같아요. 순간에 정말 원래 송구영신예배, 지난해 송구영신예배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를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로 드렸던 기억이,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파 새해를 우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버렸어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생성과 변화를 통해 소멸해가는 이 자연 속에,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이 부른 노랫말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자주 부르고, 어디 가면 특송을 그 이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오히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을 한번 높이는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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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낸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다섯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편지를 할 때 마지막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앞에 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고 그리고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은 늘 모든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두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설교를 했던 설교 두 번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바로 한 주 만에 제가 재탕을 합니다. 재탕이 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유언처럼 당부하는 심오한 영적 좌표가 된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첫 번째 당부가 기뻐하라. 기쁘게 살란. 마지막으로 파이널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은 영어 번역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goodbye. Finally, brothers, goodbye.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우들이여 잘 계십시오. 잘 사십시오.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심정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 편지 속에는 정말 아픔도 있었습니다. 화도 있었습니다. 화가 분노까지 드러나는 그런 편지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면서 마지막 형제들이여 잘 사세요. 여러분들 잘 사셔야 합니다. 잘 가십시오. 잘 계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굿바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저는 오히려 기가 막힌 의역, 오히려 더 와닿는 번역이라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이라는 뜻, 굿이라는 뜻, 굿라이프라는 뜻의 핵심이 뭐냐? 기쁘게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고린도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마지막 빌어주는 것이 형제들이여 기뻐함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형제분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하면서 선교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 이 아니라 오히려 굿바이. 여러분들 잘 사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제일 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거라. 우리 범국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헤어지면서 여러분들 굿바이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친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많다 보면요, 제 이름도 모르시는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서로 속상한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 헤어질 때 집사님 잘 가세요, 집사님 잘 사십시오, 집사님 기뻐하며 사십시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헤어짐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헤어진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본가로 귀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살다가 조금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속상하다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헤어질 때는 굿바이 할 수 있어야 돼. 왜? 싸운 상태로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심지어 내 저 인간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헤어지면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색하고 이상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회사 정리라고 이 세상에서는 만나는 모든 관계는 이별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 이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소망. 거기서 우리는 잘 가십시오, 잘 계십시오, 잘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 삶의 제일 태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영어 번역에서는 aim for perfection이라, 완전한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현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목표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록시켜갖고 세례받게 하고 교인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예수를 믿은 다음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전도했으니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서 좀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는 빠이빠이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떨어졌지만 헤어졌지만은 늘 자기가 선교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편지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목표가 온전함이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었어요. 그냥 너희들 너희 교회 목사님만큼 좀 믿음 생활 잘해라, 너희 교회 암흑의 장로님이 참 신실하다던데 그 장로님처럼 되어라, 이것이 고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범어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서는 탐욕이 끊임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맛을 보면 더 먹고 싶어져,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신앙 신심에 대하여서는 내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만하면 됐지 뭐. 교회 잘 다니잖아, 나. 집사 이만하면 됐고, 이렇게 뭐 내가 섬기면 됐지, 뭐. 뭐 나보다 더 열심쟁이들 뭐 있더나. 근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약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 연말에 회개하고 새해를 여러분들 설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해는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편지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부분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야, 지도자만큼 교회가 크는 거야. 목사만큼 교회가 자라는 거야. 장로, 디모데 장로야, 장로만큼 교회가 성숙하는 거야.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너희 장로들의 양물이 본이 되는 장로들이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랬던 자기 스스로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직도 계속해서 푯대가 있었어요. 자기는 잡았다, 나는 이루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고 존경했지만 그는 스스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잡은 거 하나도 없어, 이룬 거 하나도 없어, 나에게는 아직도 푯대가 있어. 그 푯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마무리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온전을 지향해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늘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 다른 박질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 멈춤이 없는 진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인 것 같아요. 저마다 정말 힘겹게 힘들게 살아가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박수를 좀 받기를 다 소망하고 있어요. 지쳐있는 나에게 좀 박수 좀 쳐줘라, 좀 나 좀 인정해줘라. 이래서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보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그 속담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좀 칭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만큼 목마르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왜요?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박수 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위로가 왜 더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칭찬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박수쳤던 사람이요, 돌연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뒷담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낮추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그러며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던 그들이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돌변해버렸습니다. 예수를 험담하기 시작했고 잡아 죽일 모의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했던 똑같은 입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도시민들이 그렇게 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에 사람의 박수 갈채, 그래서 흔히 하는 말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위로를 받으시오.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도 팔 벌리고 여러분들 안아주려고 하느니 여러분들 그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십시오. 어묵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위로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하기 전에 이 편지 속에, 전서나 후서 속에 교인들을 굉장히 꾸중했어요. 굉장히 나물랐어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제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람 하나 온전케 하려고 하면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때로는 매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여러분들 넘어짐에 실패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훈련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에게만은 따뜻함만을 원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왜 나에게 찌르는 말씀하십니까? 나 안 그래도 나 힘든데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성경의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신자는 주의 말씀이니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날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지 않는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를 받으시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isten to my appeal. appeal이라는 거 아시지요? appeal이라는 거 항의한다, 뭐 대든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면 호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나무라고 꾸중하고 대드는 이 말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위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요. 그럴 때 모든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흥황하게 하는 말씀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교회는 바로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선교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돌봤다고,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 마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받아주십시오 한 여러 자국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때때로 꾸중하고 때때로 분노를 내는 메시지를 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의의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도의 심정이라고 그는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의 2장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자기 자식을 자식처럼,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내 양자 양녀처럼 유모의 마음으로 내 저절 너희에게 먹이, 그것이 사도의 심정인데, 그렇게 키운 너희들 다른 길로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야단쳤고, 너희가 온전치 못할 때, 어긋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낸 거,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listen to my appeal,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와 함께 잠시 동사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할 건데,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첫 아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생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는 여러분들 목사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는 이미 죄송합니다, 우리 윤희주 목사님 계신데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미 낡아 나가는 목사라서 제 마음은 식어졌을지 모르지만 새 목사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의 뜨거운 피로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그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겸손히 들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 잡아 나가는 참 좋은 우리 범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꼭지점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평안 속에 연합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꼭지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건물도 시멘트 콘크리트, 이 단단한 건물의 여러분들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모래알입니다. 그 모래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건축물이 오래 가느냐 못 가느냐 아마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최상의 모래를 채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알 하나하나의 강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모래성이 되어버립니다. 주르르 그냥 흘러내려버립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겸손하여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니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시고 평안한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우리 보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예수의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느 하나 머리 이외에는 내놓으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누구는 눈이요 누구는 입이요 누구는 손일 뿐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시며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지켜갈 때 우리 보모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모여올 것입니다. 우리 보모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양반들의 문화는요, 몸과 몸이 스킨십 이루어지면 쌍놈이라 그러고 점잖하게 멀리 떨어져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시지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서쪽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사는 최소한 손이라도 잡아요. 그것에 더 밀접함을 나타내고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입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신체 접촉이 이 관계의 어떤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입맞춤을 해도 남보기에는 그렇게 친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거짓 미소가 많다라는 것, 하나만한 인사를 그냥 흘러버리고 가는 그런 인사법, 오늘 우리는 그로 인하여 그것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예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일들도 참 많아요. 하나만한 인사, 오히려 또 더 진하게 인사하면 인사할수록 위선을 느끼고 거짓을 느끼는 일들이 참 동서고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거룩한 친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할 때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친교, 우리의 인사, 우리의 서로 문안이 정말 거짓이 없는 신실하고 진실한 교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신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문안이,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가진 사랑이 진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러난 것이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으로 서로 입맞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친하면 무례히 행해요. 친하면 그 다음부터 말 막 놔버리고, 친하면 아무렇게나 표현하고, 내 알지? 하고는 그냥 가시돋친말 팍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경험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친하면은 친할수록 여러분들 예의를 지켜야 돼.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아니, 그 관계가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 친하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쉽게 대하고 쉽게 말하는 속에 여러분들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여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통과 우리의 친교는 신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위상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의 있는, 예절이 있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모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면서 품격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서 정말 거룩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유가 있는 그런 우리 보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섯 가지를 간건한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공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가 축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축도할 때 지루하게 그냥 늘 듣던
습관적으로 듣는 마지막 예배의 종결어라고만 생각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축도를 정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는 이 축복기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그저 주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 선물을 줄 때 사실은 속내는 대가를 원해요. 그렇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없냐? 그게 없으면 막 결국은 나중에 관계가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선물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워. 내가 이거 뭘 갚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스러운 게 선물이잖아요. 그걸 안 하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여러분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은요 예수님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나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전부를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전부를 그냥 주세요. 내가 주니 너 잘 알아서 좀 해라, 교회 충성해라 이런 요구도 없이 다 주세요. 만약 요구를 하고 준다면 그것은 율법이지 그것은 멍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세요.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신다라는 이 목사가 이미 주신 것을 다시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들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 앞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위로와 칭찬 격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은 조석지변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정말 그 본인의 감정 따라 하늘과 땅으로 올라갔다가 내쳐요. 조금만 트럭만 건드려 자기에게 조금만 속상하게 하면은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게 오늘 우리 인간의 감정적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들은 목이 말라. 사랑의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읊고 노래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고는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의 힘 그것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이란 뭐냐? 운반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운반선과 같은 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교통하는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공급하려고 하는 이 통로를 여러분들 막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영원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부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날 이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 아멘. 내 곁에 계신 주 널 힘이 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후 좌우로 한번 미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서로를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 웃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찬양은 보네프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번역보다는 새로운 번역으로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이어내.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함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널 새로워 고요함이 깊어 먼저 갈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아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우리 감사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널 새로워.
기도하고 합시다. 오늘 말씀 받은 말씀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의 영적 좌표가 하나님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범어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아니하는 무궁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범사와 가정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